어차피 온 거 같이 레슨 받을래? 저는 국대 제안 받았었는데. 잠깐 갔다 올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회장님 어떠세요? 네. 아, 아 네. 잠깐만요. 저 그냥 오늘 저 레슨 받은 걸로 하시고 좀 쉬고 계시지 않나? 네? 그냥 쉬고 하세요. 레슨 받은 걸로 하세요. 아 이거 어떡하죠? 코치님이 다쳤다네요? 말한테 맞았다나? 말한테 맞아요? 코치가? 네, 아 그거 어떡하냐? 대신 레슨 좀 해줄래요? 내가 왜요? 아니 혼자 기다리기 심심하니까. 잘 어울리는데요? 우리 저기까지 누가 빠른가 내기할래? 내기요? 리아! 어! 가자! 이쪽에서 사진 찍을 일 없으니까 이거 벗어줄게요. 와인 좀 마실래요? 아 나도 먹고 싶은데 집에 가려면 대리 뛰면 되죠. 요트 면허도 있어요? 그럼요. 아, 자꾸 선 넘네. 뭐가요? 좀 매력이요. 자꾸 선을 넘어와. 저 이번에 호감도 1위 한 거 알아요? 이미지 쇄신하려고 봉사니 팬미팅이니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쪽이 가성비 최고네. 최상은 씨 내가 인정. 그러니까 빨리 진짜 사랑을 찾아요.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거 알죠? 제가 딱 13년 계획이라서. 이유가 뭐예요? 어떤 여자한테 빚을 졌는데 다 갚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. 근데 이상하다. 그쪽이랑 있으면 뭔가 편해요. 그래요? 월수금엔 정말 불편하거든요. 밥도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.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. 왜요? 아랫집은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요. 나는 편한데. 나도 불편하고 싶은데. 나 내려주고 차 타고 가요. 이 눈에 띄는 차를요? 그럼 위장용 오토바이라도 빌려줄까요? 사양할게요. 저 진짜 괜찮아요.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. 요즘도 이런 사람이... 뭐예요 지금? 내가 해결해요. 절대 내리지 마요. 나 진짜 화내요. 야, 이번에 연기 잘해라. 아니 거기서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합니까? 아 어디서 봤는데? 방해선 아니야? 맞지? 그 영화 배우 여대인? 어 맞는 거 같은데? 여자친구야?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리 합의 안 할 거다 그렇게 알아. 아
바비는 무슨 당신들이 의도적이었잖아. 연예인 사람 잡네. 야야야 기자 불러. 아, 야 내려. 내려 빨리 내리라고. 아 씨. 내리라고. 뭐 하는 거야 진짜. 이 새끼가 씨. 손녀분 놀라게 왜 이러시나. 이쪽이랑 풀면 되지. 넌 뭔데? 이거 안 나? 나 새끼야. 야야야 경찰 불러. 야, 경찰 불러. 아니야 내가 부를게 경찰. 보험 사기단 있다고. 니네 아까도 여기서 다른 차 삥 뜯었지. 근데 여기 카메라 엄청 많아. 니네 다 찍혔어. 아니 이 클리셰를 여기서 보니. 아이고 자기가 아? 저 누구신지 고마워요. 예. 안 다쳤어? 아는 사이에? 강혜진 씨랑도 통화했을걸요? 아, 그때 그 전화번호? 혜진 씨. 어? 어? 아, 여기 왜? 여기. 아, 금요일. 맞다, 금요일. 그럼 갈게요. 저기 혹시 넥타이 매요? 넥타이요? 이거 선물이에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닌데. 내일 시상식이죠. 3일 뒤에 뵙죠. 보러 올래요? 저 여자 참... 나 막다로.